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 상담 시에 반드시 궁합 문제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냐? 이런 띠는 어떻냐? 그래서 설명하면은 어떤 데서는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또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참으로 많습니다. 삼합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진생이 있습니다. 신자진생. 일오술생이 있습니다. 일오술생. 그 다음에 사유축생이 있습니다. 해묘미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삼합띠들입니다. 삼합띠. 근데 원수위치 용은 이 뭉침의 오행상 수의 기운 자체가 수국이 커집니다. 물기운이 커진다 해서 국이라 씁니다. 국 자체. 물량이 커진다는 걸 이야기해 줬어. 서로 뭉쳐서 물기운 자체 가운데 중심으로 큰 기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해묘미는 당연히 목이겠죠. 당연히 목국을 형성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목. 사유축생 금이니까 금국을 이룬다 그럽니다. 금의 기운 자체가 커진다. 그 다음에 해묘미생 인호는 인호 화국입니다. 화국. 해묘미생은 목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가지고 해석이 이게 신자진생들은 무조건 궁합이 좋다. 이 띠와 띠를 봤을 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띠끼리 봅니다. 여기는 예를 들면 쥐띠입니다. 상대방은 예를 들면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예요. 근데 쥐하고 원숭이하고 이렇게 신자 합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자 합을 해서 수의 기운 자체가 많아졌어요. 수 기운 자체가. 자, 그러면 어떤 것을 보냐면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사주 원국에서 이 원국에서 바라봤을 때 물이 부족한 경우,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뭉쳐가고 수국을 이루게 되면은 아주 좋은데 만약에 예를 들면 임신이다 해고 정미라 했을 때 만약에 또다시 예를 들면 자씨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에 쥐띠다면 자 쥐띠 이 사주 이런 유형의 쥐띠고 원숭이띠를 만나게 된다면 물이 엄청 많아지겠죠. 물이 엄청 많아지겠죠. 물이 많아지면 당연히 정화는 극을 당하겠죠. 수극화를 당하겠죠.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신을 만나서 이 정화는 이때는 뭐냐면 힘이 약하니까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온다 이걸 이야기해 주지. 건강.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도모했을 때 서로가 도모했을 때 물, 바다를 형성하기 때문에 투기투자나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서 일, 업무에 대한 거래운에서 굉장히 수고와 노력에 비해서 잘안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잘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간에서 바라봤을 때 얘들이 뭉쳐가지고 필요한 걸 갖고 돌 때는 괜찮은데 넘치는 것을 합을 해서 넘치게 될 때는 그것은 오히려 과유불급이 더 돼서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지 이게요. 그게 판단은 누가 판단하냐면 일간에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다르게도 이야기하면 건달들이 뭉쳤습니다. 서로가 뭉쳤어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 가면 괜찮은데 안 좋은 쪽으로 뭉쳤단 말이에요. 의기투합이 됐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 정화는 반드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사주에서 굉장히 필요한 상태에서 화의 기운과 토기운이 많은 상태에서 화토가 많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오면
이때는 좋은 합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되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가 모여가지고 의견이 투합이 돼서 의견 투합이 돼가지고 의견이 일치돼서 큰 흐름을 얻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좋죠. 그래서 구합을 볼 때 이런 경우, 직원을 뽑을 때 내가 직원을 뽑을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일간에서 판단한다는 게 일간에서. 띠끼리 보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띠끼리는 결코 이것은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띠끼리 보는 것은요. 일간에서 판단해서 너희들이 뭉쳐서 이렇게 수국을 이루게 될 때 나에게는 힘들게 된다. 그런데 사막 중에서도 또 틀려요. 얘기들 때 다 틀립니다. 진이 들어올 때, 이게 만약에 아니고 진이 들어올 때, 자와 진의 신, 아니, 자진 합을 하고 있지만, 이때 자진을 하고 있지만, 원숭이 신하고도 틀려요. 얘는 뭐냐면 진 속에 무토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진이 들어왔고, 이 사람이 이때는 희생을 해주게 됩니다. 이 쥐띠에게 희생을 해요. 그리고 상대, 이게 여자다면, 남자가 와서 희생하고 이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대한 물에 자기가 희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무토를 갖고 막아주는 역할에서 일정한 부분에게 정화에게 도움을 준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죠. 조건 없이 희생해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진토는 여기서 진토는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상대 측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인오술생에서 서로가 뭉쳐가지고 화국을 이루는데 일간에서 바라볼 때 화가 필요하냐? 사주에서 예를 들면 전체 운의 흐름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겨울생이었다. 한겨울 수기운이 많고 금기운이 많은 상태에서 연지끼리 뭉쳐서 화국을 형성할 때는 그때는 괜찮다, 그 궁합은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름철에 태어나고 화기가 많은 상태 또 화기가 들어오면 바로 어떤 부분이냐, 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이상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이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상대를 만남과 동시에 또 함께 살면서 수명 자체가 짧아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업무는 업무대로 안 되고 그리고 사사건건 어떤 거래에 대한 부분에서 힘들게 서로가 힘들게 나간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사유축생도 그렇고 해면미생도 그렇고 무조건 삼합이라고 해서 선도 안 보고 아니 그 사주도 안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서로가 합을 했는데 일간에서 필요한 경우다면은 아주 좋은 궁합이요 합이요. 그러나 일간에서 필요치 않은 것이 합해수는 바로 건달과 마찬가지다 이걸 얘기를 잘못된 만남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일으킨다. 건강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악재를 겪게 되니까 좋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삼합 중에서도 반 절반짜리가 있습니다. 반합이 아니라 여기에서 신자진상이 조금 전에 있지만 진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용띠를 만났을 때는 그래도 괜찮고 인오술상에서 인오술에서도 인과 오가 합을 했을 때하고 또 술과 합했을 때의 그 차이가 약간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잘 참고하시라 하나의 사례를 갖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진이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 진은 와서 희생하지만 신은 서로가 함께 가서 공존이 아니라 공사로 갈 수 있다는 것.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업무, 일, 사업, 결혼 이후의 삶 자체들이 많이 어긋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용은 그래도 일정한 부분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합해서 좋은 뜻, 좋은 생각을 갖고 합했을 때는 아주 좋지만 힘이 약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새로운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행한다면 괜찮으나
합했는데 엉뚱한 생각과 나가게 된다면 그 일간은 반드시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일간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일간에서 그 합을 바라봤을 때 필요한 거다면 아주 좋은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은 아주 악재를 만나니까 처음부터 그런 비즈니스나 직원을 뽑을 때나 궁합을 볼 때 그런 경우는 조금 참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러한 뜻에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삼합 좋지만 잘못되면 건달의 만남이다. 깡패들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픔을 반드시 갖다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